수질오염이 심각했던 마산만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진행됐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나쁨 수준인 4등급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김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마산만은 한때 죽음의 바다로 불릴 만큼 수질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오염물질이 먼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마산만에 머무는 지형적인 특징이 오염을 더 키운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산만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정책들로 수질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마산만 일대 16곳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6곳은 3등급, 2곳은 나쁨 수준인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해역의 84%가 2등급 이상의 깨끗한 수질인 것과 비교하면 마산만의 오염도는 높은 편입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게다가 마산해양신도시 등 마산만 주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더뎌지면서 오염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상의 오염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이곳의 물들을 조금 외부로 빼낼 수 있는. 수많은 노력으로 마산만의 수질이 차츰 개선되고는 있지만 잦은 개발로 청정바다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기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